자,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비교심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온 이 선수가 1, 2, 3, 4, 5등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말 그대로 비교, 점수가 비등해서 나와서 재심사를 받는 과정입니다.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, 여기 뽑히지 않고 뒤에 서 있는 선수들은 위축될 게 하나도 없어요. 오히려 뒤에 서 있는 선수 중에서 1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1등이 너무 점수가 좋아서 이걸 제껴놓자. 그럼 그 선수를 놔두고 차석에 있는 선수들을 불러서 점수를 비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 점을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고 경기를